안녕하세요. 이웃집 모씨입니다. 산의 북문가라 뭐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네. 저번에 돼지 가면 쓰고 끝냈더니 돼지 가면에 쓰고 있네요. 귀엽진 않아요. 아이템이 전부 초기화돼 있고요. 안주 이벤트가 지금 타임이 지금 잡혀있네요. 여관집 딸내미 첫날 해놓은게 요거밖에 없어서 총장님 댁을 한번 가볼까요? 근데 저 퀘스트는 꽤 오래 걸리는 퀘스트라 한 번에 되진 않을 거예요. 안 열었네. 이 집이 아닌가? 7시라 그런가? 할 게 없네요. 그러면은 일단 북쪽으로 나가보자. 도마가 서는데 칼이 보이면 비켜주죠. 자, 여기를 오긴 왔는데 넘어갈 수 있나? 저기 왼쪽에 이렇게 올라갈 수 있네요. 네, 돼지 가면 치우고. 헐, 활이 없네. 저기 얼음 깨고 진행해야 될 텐데 활이 없어요. 그 생각에 전화 안 하고 왔더니 여기 악보 있죠. 좌우우 A 좌우하 아이고 잘못 눌렀네. 루피 없는 악보였네요. 이런 이 앞에 또 구멍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 볼게요. 헐, 요 녀석들은 폭탄 먹여야 될 텐데 폭탄도 없어요. 폭탄 주머니나 사거나. 여기 또 악보가 그려있네요. 상상 A 좌 A 좌 A A. 상상 A 좌 A 좌. 아 A 한 번이구나. 여기도 루피. 그러면은 어차피 시간이 너무 일러서 진행이 안 되니까 10시도 됐겠다. 시간을 좀 느리게 하겠습니다.
열심히면 다 열었겠죠. 괜히 쓸데없이 시간만 쭉쭉 갔는데. 촌장님 댁 가서 가면을 하나 얻을까요? 오른쪽에 아줌마가 계실 텐데. 그냥 대화 걸면 주던가. 얻었습니다. 가면은 얻었으니까 나가죠. 이게 한 번에는 안 끝나거든요. 미리 가면을 얻어서 안주가 여기 있네요. 이게 카페이 가면인데 쓰고 대화를 걸면 준비 중이라고 뭐라고 하네요. 멈출 때까지 기다리죠. 어디까지 가는 거야? 뭔가 잡담을 하네요. 이런 카운터에 있을 때 다시 도전해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지금 할 게 없는데 원래 하려던 폭탄 주머니 쇼핑을 해보죠. 일단 저 옆에 다가가면 남편 배달부한테도 체크해놨고 돈을 200루피를 인출할게요. 잘못 눌렀는데. 일단 갖고 있는 거 다 넣고 인출을 하도록 할게요. 지금 200이 한 개라서 이러고 들고 여기가 폭탄 가게가 맞으려나? 쓰고 왔더니 폭탄 주머니 얻었습니다. 20개 들어있네요. 200루피까지 찾을 필요가 없었네요. 그러면은 일단 안주한테 다시 돌아가죠. 남은 돈 그냥 다 저금하고요.
50 루피 전부 저장했습니다. 200 루피 넘었다고 5 루피를 또 주네요. 뭐 아무튼 걸어보니까 마지막 날까지 또 진행을 할지 안 할지 모르겠는데, 아 5 루피밖에 없네요. 5루피는 남겨놓고 복권을 저번에도 했다가 그냥 넘겨버리고 또 했다가 또 넘겨버렸거든요. 복권 운이 없네요. 우체국 가서 우체부 아저씨한테 말 거는 것도 있는데 안주가 아직도 요리 중인가요? 없는데 자리를 비우고 어디 가셨지? 나중에 저기 춤추는 가면 같은 거 얻으면 이벤트가 있고 이 아저씨도 이벤트가 또 있습니다. 수첩에다가 죄다 등록 중이에요. 여기가 안주의 방이 의였던 것 같은데 여기였나? 어디 갔나? 알 수가 없네요. 자, 우유 파는 곳인데 아저씨랑 대화도 해보죠. 이 아저씨는 이벤트가 없었나? 촌장집에 있던 사람들이랑 좀 대화를 하면 되나? 이 아저씨는 이벤트 있을 거예요. 결국 여기 또 왔네요. 여기는 회의 중. 달이 떨어지니까 안전을 우선할 거냐 축제를 우선할 거냐 뭐 그런 논쟁인 것 같습니다. 여기는 홀레 가면인가? 그거 쓰고 오면은 회의가 끝날 텐데 이 아줌마는 이벤트가 따로 없었던 것 같고요. 이 아저씨가 이벤트가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확실하진 않아요. 있긴 있네요. 이 주방 뭐 볼 거 없고 카페이가 편지를 찾으러 가는 시간이 있는데 지금 가면 파란색 가면을 들고 있는 주인공이거든요. 원래 그것도 우체부가 몇 시에 오나 그것도 좀 파악해야 돼서 이 아줌마는 가면 주는 거 끝났으니까 이제 볼 일 없고요. 이 아저씨는 그냥 저녁에
만나면 돼서 별 다른 거 없습니다. 안주가 뭔가 이벤트가 있을 시간이 바로 오는 것 같긴 한데 일단 뭐 다시 가보죠. 또 없네요. 시간을 괜히 느리게 해놨나? 어디를 간 거지? 할머니한테. 저희 할머니는 시간을 넘겨주시는 할머니이신데 대화가 얼마나 긴지 옛날 얘기해 주시거든요. 어? 안주가 나왔다. 방에 있었네요. 이동 중에 말 걸면 대화를 안 받아줍니다. 보자 뭐. 어차피 화해도 구해야 돼서 화살을 사기도 좀 그렇고 필드에서 풀 좀 베야 되겠어요. 이쪽 진행이 말이 없어서 안 될 것 같긴 한데 자살 특공대고요. 여기 부드러운 흙이 있는 걸 보면 콩을 갖다가 심으면 되는 것 같은데 콩 구하려면 데크 숲에 가야 됩니다. 올라가도 뭐 높이 정도일 테니까 시간이 지났으니까 다시 한번 여관으로 갔다가 다음 던전으로 떠나볼까 합니다. 자, 여관으로 이쪽이다. 있다. 안주가 카페이에 편지를 받을 시간이네요. 가면 쓰고 이런 이 이벤트가 우선시 되네요. 쓸모없는 게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아직도 대화 중이야? 끝났습니다. 이따가 11시 반에 와달라고 지금 약속을 잡은 건데 11시 반에 기억이 날지 모르겠어요. 이 아저씨는 배달 끝나서 가고 있고요. 근데 시간이
좀 빨리 오르는 느낌인데. 시간을 느리게 한 게 아니라 푸른 거였나요? 아까 풀었나? 어? 아, 첫날로 돌려버렸습니다. 이런 폭탄 산 거랑 다 날라가겠네요. 시간의 노래를 거꾸로 불러야 되는데 진행이 좀 꼬여버렸습니다. 11시 반 이벤트도 무효가 됐고요. 별 수 없죠 뭐. 단추 이벤트랑 좀 진행하려고 했는데, 아 일단은 필드에서 아이템을 좀 구하러 왔고요. 넓은 범위에 회전배기. 그래서 폭탄 있나요? 어, 다섯 개? 아래를 들어가 보자. 나비가 있네. 나방이라고 해야 되나? 진실의 가면이 있으면 대화를 할 텐데 지금 가면이 없어요. 일단은 아이템 좀 많이 모았으니 북쪽으로 가보죠. 안주 이벤트 좀 진행하고 위쪽으로 갔다가 돌아오신 단이었는데 실패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가 있네요. 길을 열었고요. 싫어하는 저기 몰방개 같은 녀석이 나왔네요. 잡기가 애매해서 싫어합니다. 여긴 한번 폭탄을, 길이 뚫렸습니다. 오른쪽은 폭탄이죠. 무슨 논리인지 모르겠지만. 어? 여기 뭐지?
따로 길이 있는 거는 아닌데. 산장인 것 같은데. 고론이 주위에 떨고 있네요. 부엉 이상이 있나요? 그러고 보니까 여기 틴크 어디더라? 어, 부엉이 저기다. 틴크를 찾아야 지도를 살 텐데. 틴크 아저씨가 어디 있을까요? 여기 고로니 위에 한 마리가. 주위에 떨고 있습니다. 살이 안 나는 건가요? 일단 산장에 들어가 볼게요. 틴클 아저씨를 만나요. 지도를 살 텐데. 뭐지? 얼었네. 잘 모르겠는데 화로가 얼어서 강화를 못 시켜주나봐요. 대구로 똑같은 걸 강화시켜주는 모양인데. 아무튼 요 오른쪽에서 왔으니까 요 사이 길로 한번 올라가 보죠. 아이고, 여기 진행하려면 고론이 돼야 되겠네요.